예, 간밤에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정된 주목하고 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입니다. 소위 뭐 언팩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열린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신제품 또 삼성전자의 영향력,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팩 관련된 내용들은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 정근호 이사님 전화 바로 좀 인터뷰해서 내용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5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이 Z폴드까지 해서 발표했다는 건데요. 예. 주요 좀 특징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제품이 발표가 돼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제품의 특징을 다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다음 것 같습니다. 우선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는 개인 용도뿐만 아니라 업무 용도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인 S펜의 기능은 물론 그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마치 PC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덱스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유용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PC와 연결성도 높였는데요. 이처럼 생산성 기능을 강조한 것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주목받을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생산성 기능은 특히 갤럭시 탭 S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통신 기술인 5G와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더 빠른 통신 속도가 가능하고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게임도 더 쉽고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G 폴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폰인데요. 사실 폴더블 폰은 아직도 초기 단계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존 두 개의 제품을 통해서 나왔던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화면을 더 키움으로써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워치 3, 스마트워치죠. 이 제품은 혈압 측정은 물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침전도 측정 기능,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헬스케어 기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요즘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건강 관리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 이어폰인 이제 갤럭시 버즈라이브는 그 다른 업체에서는 볼수 없는 좀콩 모양의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물론 고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존의 애플 에어팟 프로에서 도입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소음 제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어서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삼성이 정말 한 언론에서는 도끼를 품고 제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장의 반응은 이제 또 냉정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전작은 갤럭시 20을 해서 사실은 흥행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제품들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화웨이에 빠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애플은 뭐 기사를 보면 조금 또 제품 출시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유지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프 등이 굉장히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 시장이 더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한테는 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서 경제 활동이 일찍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해서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특히 이제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스마트폰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상반기에 나왔던 갤럭시 S20은 갤럭시 10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갤럭시 노트 20의 흥행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외신들은 지금 갤럭시 노트 20에 대해서 뭐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흥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세계 이통사들이 최근에 그 5G 통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G 시장에서 그 단말 내놓고 있는 여러 뭐 단말 업체들 중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업체이고 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굉장히 이어질 거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2년에 비해 몇 주 늦어질 거라는 점은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이통사와의 협력이나 마케팅을 굉장히 확대하고 효과적인 뭐 그 단말 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한다면은 엄청난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중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그 폴더블폰인 갤럭시 G폴드2인데요. 사실 폴더블폰은 아직도 너무 고가여서 시장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앞서 선보인 두 개의 제품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더 발전시킨 그 폴드2는 그 전작 이상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 폴드2는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 이후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제품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다면은 소비자들 사이의 입소문 효과가 더 커지고 삼성전자의 그 기술적 노하우도 더 발전해서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시장의 대세로 점점 커질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단말 시장도 굉장히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스마트워치와 이어폰 시장에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워치3와 버즈라이브 역시 다양한 최신 기능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워치3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온라인 언팩행사 관련해서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 정근호 이사님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오늘 또 시장 전략들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언팩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제품에 대한 건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양방 그리고 이제 관련 부품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예, 평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전작에 비해서 그렇게 힘을 많이 실진 않았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뭐 앞에 들어봐도 네. 엄청난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S10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격적인 면에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약간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엄청 비싼 거 네. 아니면 가성비 중저가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G폴드 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살 사람은 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은 뭐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판매량 자체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S20은 사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출시하는 시점에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기대를 안 하고 마케팅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이제 판매량으로 출하량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앞질렀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 조금 극복하려는 노력을 좀 할 겁니다. 그렇게 뭐 본다라고 한다면. 부품주나 이런 쪽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경우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카메라 관련된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약간 이제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이 광고 쪽이거든요. 광고. 광고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고주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예. 광고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이기려면 사실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 제품을 차별화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마케팅을 많이 할 겁니다. 제일 기획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뭐 낙폭 가대했던 종목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네. 뭐 사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이제 판가름 지을 거는 전 파운드리라고 봅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들을 싹 다 죽이고 독점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 뭐 여기서 실적을 2017년처럼 뭐 분기에 반도체에서 십몇 조씩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TSMC나 이런 쪽 보더라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중국에서 SMIC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약간 이제 파운드리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주가 흐름은 조금 덜한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파운드리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갈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저는 수혜를 최근에 많이 받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아서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워낙 뭐 2차전지 이런 주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성장주 대표주자인 네이버 카카오마저도 옆에서 숨쉬고 지켜보고 있는 주가 측면으로는 그랬는데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 이제 합니다. 지난번 네이버가 실적 좋았잖아요. 카카오의 실적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2분기 매출은 9,154억, 영업이익 967억 원. 전년 대비해서 25%, 139%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매우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실적 좋고 잘 나가는 애들 꺾을 필요는 그러게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네. 네이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단기에는 흔들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 발표하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이 계속 갈 거예요.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보다 5% 더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만큼 딱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뭐 역대 최대 실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저는 카카오도 비슷할 거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코로나는 이런 변화를 좀 가속화시킨 촉진시킨, 예. 네, 촉매 역할을 한 거지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새벽에 출근하면서 카카오티를 이용했어요.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고 네. 본다면 카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주가 향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 다니다 보면 최근에 이제 점포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주도주를 봐야 되니까 바이오가 또 뜨겁습니다. 기존의 백신과 치료제에다가 한미약품이 또 제 몫을 좀 해줬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 또 바이오 시밀러까지 뭐 여러 측면에서 함께 좀 막 그 올라오면서 바이오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신용이 많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도 늘 있는데 바이오주도 뭐 가는 쪽에 몸을 실어야 됩니까? 그래야죠. 뭐 지금은 그렇죠. 예. 네. 괜히 가는 거 비싸다라고 비싸다라는 네. 거의 정의는 그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PER이 몇 배면 비싼 거고 PER이 몇 배 미만이면 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비싸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로서는 몸을 맡기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진단 키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 추세가 좀 더 연장되고 강화된 것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저께였죠. 종근당도 막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거는 뭐 수급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고 무언가가 구체적인 게 손에 잡히면서 상한가를 이제 대형주들이 간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의 추세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바이오는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거기에 괜히 나는 싫어 라고 한다면 안 쳐다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네. 그런데 계속 거기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네. 막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때문에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판단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까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변수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제와 백신,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네. 쪽 그리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쪽. 이 둘은 약간 이제 상반된 경향이 있어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러면 진단 키트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백신 관련된 종목 좀 떨어지고 진단 키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제 한미약품 발 기술 수출. 이게 기술이 있는 게 한 방에 끝나지 않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듯이 어제 뭐 얀센이 버린 걸 머크가 받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조금 더 분산돼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화학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아주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가 오르면서 아주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뭐 중소형주 같아요. 오를 때 보면 10%, 20%씩 오르는데 SOE를 못 가는데 이노베이션 오르는 건 결국 정유 쪽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결국은 2차 전지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뭐 LG화학이 실적 발표하고 뭐 2, 3일 동안 뭐 급등하고 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따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이 뒤늦게 간 거는 뭐 아마 이제 소송 문제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은 기존까지는 정유화학 쪽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LG화학은 2차 전지에서 이제 실적을 보여주니까 내고, 예. 이제 성과를 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왜 그러면 그쪽에서 실적이 나는데 왜 못 갔냐? 일단 LG화학과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다 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ITC에서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건데 SK이노베이션이 수주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10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랑 2차전지 이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LG화학과 소송이 걸려서 사업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완성차 업계가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뭐 LG화학도 방문을 했고 SDI도 방문을 했고 SK이노베이션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를 봤을 때 뭐 ITC 소송에서 완전히 SK이노베이션이 손을 띈다? 이거보다는 그 전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금 주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뭐 생산 캐파 이런 거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어제 한 번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가능성 뒤늦게라도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리고 또 3분기에도 어떻게 보면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3분기에 1분기 2분기는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아마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지금 주가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뜨겁고 이슈가 많으니까 저희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투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요. 네. 지금 2280선이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착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뭐 이제 뭐
나스닥도 만 포인트 돌파하고 만천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니까 그런 것들. 아,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재정정책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지표도 어제 ADP 민간고용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승 추세임에는 맞습니다. 자진 매매보다는 주도주를 홀딩하는 전략, 그게 저는 뭐 유효할 것 같고요.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2차전지, 소프트웨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네. 여기에 조금 더 양념을 치자면, 플러스하자면 반도체랑 자동차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략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